아는 사람만 안다는 동아 오츠카의 분말 형태 포카리 스웨트는 군대 PX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카리 스웨트는 왜 분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포카리 스웨트 분말 형태 한 포 분량은 74g. 물 1리터와 섞어주면 우리가 아는 포카리 스웨트의 맛이 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액체형 포카리 스웨트의 규모는 약 1,500억 원. 같은 기간 판매된 분말형 포카리 스웨트의 규모는 약 40억 원에 그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액체 형태 판매액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편의점에만 가도 손쉽게 액체형 포카리 스웨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분말 형태를 따로 생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대성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액체 형태에 비해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분말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과 골프, 등산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물에 타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숨은 핫 아이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기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소소하게 입소문을 탔던 포카리 스웨트 분말은 최근에 다른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분말형 포카리 스웨트를 필수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일 개정 시행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에 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 형태 이온 음료가 안내됐는데요. 이후 동아오츠카를 통해 분말형 포카리 스웨트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질환 예방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에서 분말형 포카리 스웨트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폭염 시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되는 분말형 포카리 스웨트.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음료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상 니은TV였습니다.